제7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1부 리그가 드디어 10명이 됐습니다. 저번주에 비해서 인원이 좀 늘었죠. 자, 오늘 참가해 주시는 분들 유미르님, 카누님, 쿨잼님, 아쿠아님, 아빠키님, 노잼님, 케이님, 기기님, 렌지님, 영규님 총 10명이 참가하게 되고요. 자, 유미르님과 카누님의 매치, 그리고 케이니가 기기님의 매치가 또 예선전 매치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죠. 자, 오늘 재미있는 또 매치는 또 역시나 아시의 대전, 아쿠아니가 아빠키님, 제가 저번주에 한번 이분들도 상당히 좀 이상하게 아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아빠키 아주르 뭐 아쿠아 상당히 잘하고요. 상당한 또 승률을, 굉장한 또 상상 이상의 승률 보유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어요. 랭크게임 정말 무서운 분들이고, 그리고 또 노잼님도 주목해봐야 됩니다. 노잼님도 1부 리그에서 거의 내놓으라 할 만한 선수 중에 진짜 3탑 안에 드는 선수고요. 렌지님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렌지님과 영규님의 경기도 8강전 마지막 경기로서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예선전 경기는 유미르니가 카누님의 경기 이전에 케이니가 기기님의 경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죠. 자,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케이니가 기기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황사이드! 아, 사이님께서 라운드 별 풍선을 또 기가 막히게 또 놓치지 않고 해주시네요. 케이니가 기기님의 경기 라운드 별 풍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오늘 한번 시작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력없는 매니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다, 아직은 제가 본걸 말하면 안되겠구나. 그쵸? 됐어요. K님은 역시나 자신의 조합을 골랐어요. K님 하나, 그리고 대단한게 정말 개근상입니다. 7주 연속 참가하고 있어요. 대단하고요 정말. 미나토의 유네한 사스케, 이거 정말 K님의 진짜 항상 주캐로 쓰는 1순위 주캐고요. 자, 기기님 마다라의 네, 폭주 오비토로 골랐네요. 아닙니다. 매니저께서 초과해서 못 드리네. 미안해 버터님. 자, 리치면에서 기기님이 더 좋고요. 그리고 오비토의 또 리더 체인지까지 보여준 기기 폭주 기기 그러는 나서는 맞습니다. 기기. 자, 케이님의 다른 캐릭터는 모르겠으나 미나토와 사스케의 플레이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정말 장인이기 때문에. 자, 나서는 피해줘. 와, 방금 기기님 스텝 밟는 플레이 좋았고요. 저브라 살짝 피해주는 깔끔한 모습 좋았습니다. 자, 원거리 플레이도 좋고요. 기기 달려듭니다. 근접전을 일단 오비토로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기기. 자, 마다리 리더 체인지 잘 막아냈고요. 케인 끝날 때쯤 한번 가야되는데 씹혔습니다. 오비토에게 다시 한번 리더 체인지를 허용하고요. 지금 약간 케인이 역공을 가려다가 좀 빨렸죠. 자, 경기 안 풀리는데요. 케인 좋습니다. 기기 병타까지 마무리해 주고요. 체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좀 게임 진행이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운터까지 완벽하게 전해주고 있는 기기입니다. 자, 나선한 좋아요. 자, 케이님은 자신의 장기인 순간적인 엇박자 타이밍 나선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케이님 미나토와 사스케를 섞는 이유거든요. 그냥 넣으면 안됩니다. 엇박자 타이밍에 나선한 좀 많이 섞어줘야 되겠고요. 그러나 무너집니다. 그러나 체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를 한 줄까지 줄였다는 면에서는 일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케인. 자, 기기님은 뭐 계속해서 이대로 경기해주면 되겠고요. 지금은 원거리를 유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자신에게 들어오는 걸 유도를 해주고 있는 기기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으로 가고요. 기기님은 조금 더 상대를 좀 유도해도 됩니다. 인성이나 그런 거 없거든요. 니가 플레이를 좀 해도 되겠고요. 아, 각성까지 들어가네요. 자, 각성하게 되면 목둔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타를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님 지금 평타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케이님이 뚫어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나선한이죠. 자, 나선한은 평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차크라 많이 없습니다. 이대로 평타 싸움하면은 못 이깁니다. 케인. 자, 이건 좋아요. 아, 지금 바꿔치기가 기기가 떨어지는 타이밍이었는데 케인이 역공 오는 거 잘 알고 기기님이 리더 체인지를 했어요. 좋습니다, 기기. 아, 그러나 카운트 들어가고요. 케인. 자, 어려워 보이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기기가 좋아요. 무너뜨리네요. 아, 경기 가지고 옵니다. 기계. 아, 첫 번째 경기부터 이런 식의 압박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주 좋았어요, 지금 기기님. 상대 주캐를 첫 번째 경기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에 기기님은 완벽하게 기세전을 잡았다. 그리고 케이님은 지금 현재 7주째 리그를 참가하고 있고 역시나 오늘도 리그에서 참가는 있는 모습 보여주지만 자신의 이제 주캐가 조금 더 약점을 좀 파악당했다라는 좀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기하면 분명 아니죠. 케이나면 이제 분명히 미나토와 사스케를 섞어 쓴다. 그걸 이제 기기님도 알고 있고 거기다 케이님은 어느 정도 조금 연습이 좀 덜 된 듯한 느낌도 조금 손이 좀 덜 풀렸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 너무 주캐를 좀 허무하게 잃은 감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케이님만 올라주시고요. 자,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합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제7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경기. 케인이가 기기님의 경기입니다. 자, 예선전 경기에서 지금 현재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케인. 자, 그리고 기기님은 1부 리그 유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또 분위기 좋아요. 기기님 뭐 참여를 너무 안 해서 그렇지 기기님 못하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떨어질 만한 유저가 아니죠. 두 번째 경기 들어가보죠. 자, 자, K님 참교육 당합니다. 참교육 당합니다. 역으로 골랐어요. 역으로 캐릭터를. 자, 마다라의 페인을 골라줬고 K님은 기기님은 케인이 골랐었던 사스케야 네, 미나토를 섞어줬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고요. 게임 싸움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아, 참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기기. 자, 기폭찰. 그러나 자신도 참교육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신적으로도 좀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기기님. 자, 지금 분위기는 근데 케이님 나쁘지 않아요. 바꿔치기는 없지, 체력은 없지만 바꿔치기 많아서. 그렇죠, 가드 깨주고요. 오이! 들어갑니다! 아, 미나토에게! 야, 이거 미나토가 살려내네요. 조금만 더 빠르게 넣었다면 오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쉽습니다, 케인. 자, 뭔가 지금 하려고 의도는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카운터까지. 자, 케이님. 자, 이거 뭐 바꿔치기 쳐도 되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신라 천정까지 막아주는 기기 좋고요. 자, 나선한은 너무 눈에 보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나요? 야, 나선한 모션이 끝나지 않았었네요. 자, 나선한 모션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뒤에서 빨렸어요. 야, 이거 케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운이 많이 없는데요. 지금 오이도 안 들어가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경기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기기 여기서 한타 많이 맞았고요. 나서나 아, 이걸 맞으면 안 되죠. 오늘 케인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이 상태로 가면 1부 리그는 절대 약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지금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케인님이. 자, 지금 들어가야 돼. 신라 천자. 그렇죠, 나이스 타이밍. 데미지 주고요. 자, 바꿔치기 절대 지면 안 되면 뒤를 뺏기면 안 되죠. 그렇죠, 상대 방으로 내려갈 때 먹여 죽어. 자, 이거 가드 깰 수도 있어요. 기기님 조심해야 됩니다. 바꿔치기 싸우면 완벽하게 졌습니다. 케인님 이건 역전 가능하십니다. 만상체 빨아주고 평타 써주고요. 다시 한번 만상체 빨아주고. 자, 리더 체인지 마다라 이어줍니다. 자, 평타 바꿔치기.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영나선은 아, 지금 이거는 두 번째 나선안이 장전돼 있었어요. 자, 기기 좋았고요. 그러나 케인 정신 차리고 바짝 추격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부러 상대가 지금 아, 나선안 그렇죠, 지금 한번 허비하게 만들어냈고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케인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자, 지금 나선안도 약간 운이 좋아야지 안 빨려 들어갔고요. 기기님은 좀 차크라 소모가 심해요. 자, 기기 이제 차크라도 없습니다. 대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꿔치기도 없고요. 자, 그러나 잡기로 일단은 기기 모면을 냅니다. 자, 차크라부터 쳐야 돼. 기기. 자, 평타전 가면은 기기 먼저 따면 안 됩니다. 막아. 아, 이거 왜 케인 가드를 푸나요? 자, 잡기 좋아요. 수리검으로 마무리해낼 수도 있겠고요. 수리검 가야죠. 아, 만삼천인. 아, 이거 괜히 좀 여유부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케인. 야, 이거 많이 어려질 수도 있어요, 케인. 아, 완벽하게 지금 기기가 안 놓고 있어요. 아, 경기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에는 무콤 비슷한 콤보를 앞뒤로 쑤셔주면서 바꿔치기 없는 상대를 제대로 요리해주면서 기기님이 오늘 아, 경기 가지고 오네요. 오늘 뭐 기기님 패턴 나쁘지 않아요. 한때 제가 유행어 한번 기기님 밀었었는데 과연 오늘 그 유행어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서서히 유행어 가동됩니다. 분위기 좋아요 기기님.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깔끔하게 K님 상대로 기기님이 경기를 네, 가지고 오면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케인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선수 비하하면 안 돼. 다 블랙합니다. 다음 경기는 유민이니까 카누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매치는 유민이니까 카누님의 경기인데요. 전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보여준 김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정 보여준 김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유민이 현재 800전 692승 승률 86%의 랭크 게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누 45전에 31승 68%. 어떻게 보면 유미르님은 정말 살아있는 화석이다, 전설의 화석이다, 노력형이죠. 절대 한 번에 성장했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카누라는 선수는 전작에서도 전전작에서도 진짜 나루토 스톰 제네레이션 때부터도 정말 많이 게임을 해주면서, 물론 카누님도 살아있는 화석급이긴 한데 뭔가 게임 많이 안하고 잘하는 선수, 약간 주변에 약간 엄친아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의 노력형과 엄친아의 매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민이가 카누님의 경기 가보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근데 둘 다 약간 화석인데 좀 다른 화석이죠. 왜냐면 미안하다. 미안해. 왜냐면 카누님은 연습을 안 하는데도 실력이 유지되는데 유미르님은 그렇지 않아. 뭔가 항상 뭔가 꾸준히 연습하는 자, 유미르님은 보루토의 그리고 거미, 그쵸? 카미마론가 뭔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사연님께서 힘차게 이번 경기 정말 기대 많이 하셨나봐요. 라운드 웹풍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요. 카누님은 카누님도 보루토가 있어요. 자, 보루토의 라스트 나루토를 꼈습니다. 보루토 매치에서는 글쎄요,
보루토 색깔이 약간 좀 청색의 옷. 구별이 되네요. 청색의 옷은 카누. 그리고 검정색의 보루토는 유미르가 되겠습니다. 자, 나선을 잘 막아냈고요. 야, 저것도 상당히 어그로가 있는 플레이여서 영균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자, 그러나 카누 극딜 갑니다. 자, 바꿔치기 하는 유미르. 카운터 좋습니다, 유미르. 자, 기폭찰로 구석으로 몰아넣고요. 자, 상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유미르? 그러나 카누가 따고요. 자, 상대 들어올 걸 알았나요? 평타를 눌러놓고 있었어요, 카누. 자, 뒤에 나루토까지 있습니다. 못 보면 안 돼요, 유미르. 자, 나선한 날리기 전. 둘 다 아마 차크라 채워서 원거리에서 나선한 전 날리는 거 할 거예요. 역시나 날리고요. 자, 카누. 자, 가득했습니다. 티모이! 지금 유미르가 이게 왜 가드가 깨지지 해서 잽살이 반응해서 티모이를 넣어봤는데 준비하고 가드를 깬 동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티모이를 제대로 못 넣었어요. 티모이 들어갑니다. 자, 바꿔치기 쓰라는 거죠. 지금 유미르 카운터 정말 아쉬웠고요. 자, 이렇게 흘러간다면 카노님이 조금 더 경기가 지금 좋아지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카누 라스트 나루토로. 자, 가드 클래시 당하니까 뒤로 빠지는 카누 좋아요. 자, 유미르 바꿔치기 디모 이거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드 해주는 유미르. 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화석의 플레이 여기서 한번 증명해줘야 되는데요.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역전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유미르 상대 바꿔치기 연속 두 번 빼주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거 차크라 치워서 나선한 때려야 돼요. 유미르 살려면 나선한 때려야 됩니다. 자, 오히려 카노님이 오히려 카노님이 나선을 때려주면서 역시나 카누 경기를 내다보지 않은 1부 리그 유저죠. 자, 원다운 먼저 만들어냅니다. 카누 좋아요. 자, 지금은 그리고 나루토의 나선하는 뛰어넘어오는 플레이 유미는 나쁘지는 않았으나 바꿔치기 하나까지 쓰는 이런 실수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자, 거의 상대를 제압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미는 이미 거의 마무리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둘 다 원다운 만들어냅니다. 자, 예선전 이제 유미르니까 카누님 첫 번째 경기 최종전으로 들어가고요. 잠깐 지금 컨트롤 미스가 떴어요. 자, 카누 지금 컨트롤 미스가 떴습니다. 카누님 컨트롤 미스가 뜨는 바람에 지금 체력이 동일해졌어요. 자, 유미르 지금 체력 그러나 유미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빠져나오는데 카운터도 실수했어요. 유미르 무너지겠는데요. 엄청난 딜을 넣어주고 있는데 카누 서포터도 지켜내지 못했고요, 유미르를. 자 지금 카누 바꿔치기 차는데 일부러 유미르가 쓰게 만들었어요. 이런 플레이는 나쁘지 않아요, 유미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무너지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많이 맞으니까 유미르가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쇼부 보자, 나 바꿔치기 안 채운다, 상대 바꿔치기 다 때리고 한번 간다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그러나 역시나 그런 플레이가 1부 리그 유저한테 통하기 힘들죠. 카누가 막아내면서 디펜해주면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지금 카누님 잘못하면은 이번 경기 내줄 수도 있었어요. 중간에 잠깐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화면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카누님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컨트롤 미스가 떠서 중간에 PS 버튼을 누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유민이니까 카누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유민이님은 레디에서 올라주시고요. 레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유저들 궁금하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토론 논화합니다. 아주로 죽었고요, 홍설님 죽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리그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죽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7주 동안에 조만간 귀 터지니까 귀에서 피 안 나오는 소리 좀 하게 피 안 나오는 소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피 나오는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자, 유미르는 어려운 순간에서 자신의 주캐 어린내지, 자, 어린내지 키미마로. 자, 지금은 뭐 연계성은 없는 조합이고요, 뭔가 준비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카누는 라스트 사스케 사나다를 꼈습니다.
자 벌써 가드를 자 지금은 유민을 가드를 깼다 오일을 넣었어야 되는데 생각지 못해서 자신도 가드를 깰 거라고 카운터 미스 자 인수 써주고요 서포터 인수에 살아다 무섭습니다 아 야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인술로 좋아 유미루 캐치 자 카노님도 이번 경기 흔들리면 안 돼요 초반 분위기는 지금 유미루 많이 좋습니다 공중전까지 계속 가는데요 자 내지로서 뭔가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지금 공중까지 17연타 자 김이마루 들어가고요 자 인수 정빵으로 맞았어요 유미루 자 그러나 거침없이 갑니다 어, 약간 돌격형이네요 유미르 자 키미마루 뛰어넘어주는 카누 좋습니다 자 티모이 한번 넣어줘야죠 상대 어! 야! 일부러 지금 카누 티모이 넣었어 상대 바꿔치기를 빼게 하려고 그러나 유미르가 잽싸게 대시박하면 캔슬해버리고 바꿔치기 하나 넣었어 만땅의 게이지에서 카누 바꿔치기 하나도 없죠 완벽한 지금 내미르를 보여주고 내미르 내지 비니 자 이거 가드 깨집니다 와 이건 안돼요 야 모든 기술을 다 캔슬해내고 있어요 오이고 디모이고 모든 인수를 다 캔슬 좋습니다 유미르 체력이 두 줄 상태로 원다운 만들어냈고요 자 좋아요 자 공중전 자 키미마루 아 어우 야 카운터를 이건 키미마루 인술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키미마루 인술이 근접으로 판정을 받아서 카운터를 같이 맞았나요? 아니면 지금 내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카운터를 같이 맞았나요? 파워 때문에 어 그것이 알고 싶다 자 가득 깨졌고요 자 거침없이 들어가는 카누 자 코코볼 자 카운터 미스 유미르 자 지금 키미마루도 어 네 서버터 털렸고요 근데 이걸 하나 알아야 돼. 지금 유미르는 체력이 한 줄이 더 있다는 거. 한 명이 남아 있다라는 거. 체력이 비등하다 할지라도 전혀 지금 카노님 역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유미르 근데 이것까지 지금 한 번 더 역전해 주겠는데요. 요, 캐릭 아, 이걸 왜 들이대나 유미르. 아, 이거는 바꿔치기 도중에 못 눌렀네요. 자신의 디모이가 아니죠. 대시가 이길 거라 생각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카누님이 원다운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자나요? 네 죽었습니다 어 약간의 불나방 플레이를 했죠 지금 자신의 그 경기력이 주체가 안되는 거예요 대시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티모이도 지금은 유미르가 그러나 이런 자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1대0으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으로 상대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두 번째 경기 끝나고 세 번째 경기 갈 때 카누가 어 이거 내가 뭔가 밀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를 압박을 했 근데 지금도 충분히 유미는 압박적인 플레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자 카누 그냥 무너지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누 카운터를 때려주고 있지만 추가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카운터는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 아니죠 버텨내는 공격이죠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와 확실히 평타를 빠르게 눌러주면서 상대가 바꿔치기도 못 눌러요 어 내지의 그 평타 진짜 그 바느질 같은 평타의 그 어택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로 아주 좋은 무빙을 보여주며 제7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예선전 마지막 경기 마지막 세 번째 경기로 이제 가겠네요 자 바로 레디해주시면 세번째 경기 갑니다 아 그쵸 정말 올드 유저의 매치긴 합니다 어 3년 됐죠 카누도 아 유미르님한테 미안한 말인데 카누님은 약간 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늙은 편에서는 근데 유미르님은 화석이야 뭔가 부정할 수 없어 자 이타치의 나루토 자 카노님은 나가토의 페인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윤회한 배치대 네 이타치의 나루토 이제는 이타치와 시즈이는 아예 안 끼죠
많은 분들이 시즈이와 2타 찍혔는데 시즈이가 이제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걸 알고 많이 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껴. 유민이 졌어요 지금. 자, 만상천이네 카누. 자, 나루토까지 막아내고 이거 카누 들어갑니다. 완전 좋아요 지금 상황이. 자, 완벽하게 좋습니다. 유민은 완벽하게 제압해서 바꿔치기도 없고요. 만상천이 이거 갑니다. 몇 연타까지 가는지 볼 수 12연타 아, 끊겼네요. 카누 실수 컨트롤 미스. 그러나 만상천이 뚫어내고요. 캐릭터 워낙 좋기 때문에 12연타 자, 공중전에서 자, 카운트 좋습니다. 유미르 체력 한 줄 달았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너무 위험해요. 자, 나선한 들어갔고요. 자, 오이 상대 허를 찌는 플레이.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리더 체인지. 자, 만상천이 자, 나루토 지켜주는 나루토까지 씹혔고요. 판단을 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각성할 거면 갈 것인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미를 자, 까마귀 대신 좋고요. 자, 그리고 카누는 서포터 나루토를 제대로 써주고 있어요. 유미르님이 아, 레이저포 맞았습니다. 신라천주 오늘 유미르가 이거 쇼브볼 이건 디모이까지 제압을 바꿔치기 써야 돼. 자, 대단한데요 유미르. 정말 바꿔치기 뭐 피하거나 그런게 없어요. 대시로 모든 판단의 평타로 자 오늘 씹어주는 플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원턴은 먼저 카누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거 분명히 카누가 유리한 경기인데 많이 유리하지 않아졌어요 지금. 여기서 화둔도 맞았어요 카누. 글쎄요. 와, 뒤에 뭐죠 지금 이게? 서포터가 뒤에 장전이 돼 있었나요? 야, 이렇게까지 지금 동점이 될 만한 스코어가 체력 차이가 아니었는데. 자, 카누도 지금 정말 보이드로 왔습니다. 자, 카운트 좋아요 카누. 나 나선한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원거리 플레이 하죠 카누. 자, 원거리 플레이 조심해야 됩니다. 유미를 체력 차이 나고요. 자, 바꿔치기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유미르 거침없이 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 이타치 잘 써야 되겠고요. 자, 카누 이타치 안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 나루토에게 맞고요. 이건 바꿔치기 쓰라는 거죠. 가드에 냈고요 카누. 아, 레이저 좋았습니다. 자, 화둔 막아내고요. 자, 뚫어냅니다 카누. 자, 바꿔치기는 완벽히 졌어요 유미르가. 그러나 공중 나선안으로 제압하면서 자, 바꿔치기 없어요. 유미르 카운트 쳐야 돼요. 나선안으로 오늘 쇼부를 제대로 보내. 근데 그 쇼부가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자, 바꿔치기 차는데요 어렵습니다 유미르. 엄청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카누가 경기를 가져가네요. 아, 그러나 카운터 가드 안 켜졌고요. 아,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디모이 가드 해야 돼요. 자, 이타치도 씹혔어요. 무너집니다. 아, 그렇죠. 옛것은 더 이상 리그에 통하지 않는다. 카누님의 제대로 경기를 알려주며 아, 유미를 상대로 8강전에 진출해 주네요. 그쵸. 근데 카누니 정말 잘했어요. 극적인 장면을 유미르가 더 많이 만들어줬지만 그 순간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 진짜 쇼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제대로 진짜 경기 보여줬고, 그리고 카누님도 다시 역전을 낸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카누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2대1로 오늘 충분히 8강 갈만했고, 요새 카누님 정말 결승 잘 갑니다. 결승을 2연속이나 갔죠. 저번주 리그는 못 갔지만 자, 1부 리그에서 결승을 2연속이나 갔다라는 얘기는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죽음의 조 왼쪽 조에서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7회 1부 리그 이어서 카누니가 쿨잼님의 8강전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